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2주 전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혹시 그때 목표 설정,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그게 주제였는데 혹시 목표 설정 다들 하셨나요?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 목표 설정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은 그 꿈과 목표 설정, 결단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좀 제대로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목표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난번 라이브 방송 이제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녹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거 또 보셔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 거 점검하면서 내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지 하시다 보면 세 달 정도 되면은 A코어 리스트 성공의 8단계 전부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끝나고 다시 반복할 건데 그 3개월 동안 분명히 내 애터미 사업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터미에 대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잖아요. 그게 애터미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결국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씩 물건도 애터미로 바꿔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애터미를 즐겨 사용하면서 그걸 주변에 알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전 다른 것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고 싶은 습관이라던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참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아까도 김민우 실장님 썼지만 김민우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대신에 밤에 되게 늦게까지 일해요. 본인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나는 밤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근데 저녁 시간을 막 게으르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자는 시간에 자기는 일하는 게 집중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아침형 인간이 좋다라고 해서 다 아침형 인간 할 필요는 없고 내 상황에 맞게 내 생활 패턴에 맞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정답을 찾아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저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고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아무 생각 없이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관이 있고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꿈과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단 작성하고 아무리 초청하고 사업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단 작성을 하고 초청을 하는데 막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한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없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꿈과 목표 설정을 통해서 왜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있을 때 명단 작성을 하고 초청을 했을 때 거절당하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일단 먼저인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도구를 찾다 보니까 애터미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저한테 직업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직업이라기보단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죠. 그런데 어지간한 직업들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내 인생이 꿈과 목표 설정이었고, 그 꿈과 목표 설정을, 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까지는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는 게 목표예요. 꿈에다가 시간을 주는 게 목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100평짜리 전원주택에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나는 10년 안에 10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어서 대지 500평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10년 후에 이사를 갈 거다. 이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시간을 정해서 일단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에서의 저의 꿈과 목표 저는 빠른 성공. 목표가 빠른 성공이라면 남들보다 배로 4배, 10배 더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3년 만에 뭐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그럼 나도 3년 만에 리더스 클럽.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요, 좀 디테일한 나의 지금 내가 쓸수 있는 시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 체크 같은 게 필요해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명단 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명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단은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명선이면서도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명단이 자본이에요. 명단이 자본. 그래서 명단 작성을 어떻게 제가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경우는 참고만 하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거에 접목시켜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단하지 말고 전부 다 적으세요 해도 말을 잘안 들어. 이 사람은 안할것 같으니까 빼. 이 사람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빼. 그리고 자기가 얘기할 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사업할 것 같은 사람만 적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입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나뉘죠. 그래서 일단 명단 중에 비가입자와 가입자를 나누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비가입자 중에서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애터미 욕하면서 가입 안 해주시는 분이 있고, 가입은 안 해줬지만 나와 친분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가 다단계란다면 난 너도 안볼 거야. 정말 연을 끊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명단의 가장 끄트머리에 놔두세요. 일단은 놔두시고, 회원 가입은 안 했지만 나에게 호의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나는 좋지만 다단계가 싫은 거야. 그런 분들 일단 관리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가입을 할 때까지 관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 중에서 가입은 했는데 애터미 1도 관심 없고 제품도 관심 없고 그냥 내 얼굴 봐서 가입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입은 했는데 나하고 신뢰관계가 없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제품이 정말 좋아서 가입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품이 좋아서 가입해 주신 분이 제일 위에요. 내가 관리 대상 1번. 그 다음, 그냥 내 얼굴 봐서 가입한 분들이나 아니면 가입은 안 했지만 나에게 호의적인 분들,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부정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세 번째 단계로 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은, 가입도 되어 있으면서 호의적인 분들, 일단 이분들 먼저 관리 요일을 적으세요. 요일을 안 적으면 내가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명단을 쭉 적으신 다음에 언제 언제 어떻게 관리할지를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도.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세 번째 그룹.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을 하다 보면은요, 관심자분들 중에서 점점 사업에 관심을 갖고 미팅에 나오고 싶고 하시는 분들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막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는 한 부정적인 분들까지 관리를 해야죠.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면 긍정인 분들부터 먼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또 가입이 안한 분들이 있겠죠. 얘기를 했는데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고, 가입한 얘기조차 꺼내지 않아서 안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단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명단에 다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직 내가 컨택을 안한 분, 이분들은 빨리빨리 컨택을 해야 되겠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가입자 중에 또 이게 있어. 제품도 좋아하고 소비자인데 가입하신 분이 있고, 제품 하나도 안 썼는데 비전을 봐서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요게 또 이제 관리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비전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참석을 무조건 시키셔야 되고요. 애용자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비전을 보신 분이 애용자가 안 되면은요, 그때까지 헤매세요. 자기는 열심히 막 미쳐서 얘기하는데 상대방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먼저 본 케이스는요, 상대방한테도 비전을 얘기해. 근데 내가 제품에 빠진 케이스는요, 상대방에게 제품 얘기를 해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걸 얘기를 해요, 원래. 여러분들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더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애터미 얘기를 했을 때 3년을 거부하다가 3년 만에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엄마랑 3년을 거절했는데. 근데 내가 한 번의 비전을 보신 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오, 남들도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막 얘기를 했는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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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왜한 번에 알아듣는데 쟤는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힘이 빠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다. 학벌도 필요 없다. 하지만 단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뭐냐? 애용자가 되는 거다. 제품은요, 내가 안 써보면 못 알아봐요. 아무리 제품 공부해봐도요. 뭐 글로 보면은 다 완벽해 제품이. 하지만 내가 써봤을 때 진짜 좋아야지, 감동을 느껴야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애용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애용자가 뭐 일주일 만에 되나요? 내가 쓸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속도를 좀 빠르게 내고 싶으면은요, 애용자가 빨리 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한테 확신이 없으면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아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들도 지인들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놀라움의 시작이죠. 나는 애터미 물건을 판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듣고 알아와서 갖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애터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애터미 제품을 쓰는 이유는 그냥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는데 그냥 애터미 제품 쓰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냥 제품만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걸 어떻게든 알리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자, 비가입자들도 일단 명단을 작성해 놓고 이 명단에서 제품을 아무리 말해도 안 쓰는 사람 있죠? 좀 빼놓으세요. 이런 분들은 2단계, 3단계로 가시는 거야. 근데 애용자, 이런 분들 1단계 명단에 넣으셔야 돼요. 1단계 관리 대상. 그리고 제품 수당 다 관심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애용자보다 더 1단계 관리 대상. 그러면 내가 만날 횟수를 내 시간에 따라서 1단계 관리 대상들 중에서도 후보가 있어. 일주일에 한번 만나야 될 사람, 매일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집중 몰입.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명단을 좀 이렇게 구분을 작성하시면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관리 대상을 좀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원가입이 잘안 되고 있어. 그런데 회원가입은 안 했지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 가셔야죠. 그 사람이 언제 가입하냐?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나에 대한 신뢰가 다단계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는 순간 가입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너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A는 회원 가입은 하긴 했는데 내 얼굴 봐서 겨우 했어. 제품도 안 써, 관심도 없어. 가면 맨날 부정적인 소리를 해. 근데 내가 A를 너무 사업을 시키고 싶은 거야. 하면 잘할 것 같아. 뭐 가족이거나 정말 친한 친구겠죠? 맨날 A한테 가는 거야. 그힘 빠지는 일을 왜 하세요?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가족이고 친구고 사업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능력이 없어 보여도 긍정적이고 애터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제대로 배워나가잖아요. 명단 작성 제대로 해서 이 명단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은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스킬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헤매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막 마음은 급하니까 일단 막 회원가입부터 시켜놓고 일단 막 세미나 초청해. 아무렇게나. 그래놓고선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사업 속도가 빨리 안 나는 것 같아도 폭발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싶으시면은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단 작성은요,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일을 끝낼 때까지, 전 지금도 명단 작성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초창기에 했던 명단 작성은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계보도에 있는 사업자들 가지고 명단 작성을 하고, 그리고 새로 컨택할 사람 명단 작성을 하고, 컨택된 사람 중에 내가 붙어야 될 사람, 2, 3개월 안에 시스템에 올인시켜야 될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심자가 나오면 일단 기본 3개월은 붙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원래는 그걸 못했죠. 강의도 많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요즘에 거의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시스템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한 3개월 정도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뭐 약간 정기적인 미팅을 잡아서 만나요. 물론 상대가 원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그 만나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죠. 결국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본인이 그만큼 애터미 비전을 보고 애터미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시스템에 들어오거든요. 그 제가 말한 시스템은 뭐냐면 월요일, 목요일 본사 세미나, 그리고 저희가 화상 미팅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팀 미팅이 있어요. 이제 재산으로 미팅은 너무 크니까 못하고, 그분의 스폰서의 팀장님 혹은 세일즈 마스터님, 뭐 국장님, 그팀 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기적인 팀 미팅, 고기에 집어넣는 것까지,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밀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단과 초청과 사업 설명과 관리가 다 연결이 돼요. 상담까지. 그래서 명단 작성 중요합니다. 명단 작성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 중에 실무에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명단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거 계속 바꾸는 거예요. 명단 작성하고 부정적인 사람 밑으로 보내고 긍정적인 사람 올리고. 근데 또 긍정인 줄 알았던 사람이랑 관리를 하다 보면 또 긍정이 아니야. 부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이럴 경우 스폰서랑 상담해서 다시 긍정으로 바꾸든가, 다시 긍정으로 안 바뀌어지면 다시 밑으로 넘기고, 부정이었는데 긍정이 된 사람이 있어. 다시 위로 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초청이잖아요. 그 다음 초청을 하는데 이 명단을 보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명단을 보고.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회원가입도 안 할라 그래, 제품도 안 써,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컨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사업 설명해봤자 안 먹혀요. 부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제품으로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 뭐, 마사지 체험을 해준다던가. 항상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나는 뭐, 피부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럼 건강기능식품 체험시켜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주일치 줘서 한번 먹어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메디쿡. 우리 집에서 메디쿡으로 요, 뭐, 오늘 브런치 먹어요,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초청이라는 게꼭 세미나 초청은 아니에요. 제품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세미나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소그룹 미팅으로도 초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노하우가 생기고 조금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하고 좀 내가 잘못하더라도 부딪혀보는 게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실수도 못하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일단 부딪혀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지금은 누구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여요, 지금은.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냥 무대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왜? 모르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아, 요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요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먹히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의 많이 들어도요, 안 돼요. 왜? 제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뭐, 조건과, 내 인맥의 어떤 게다 다르잖아요. 나이, 성별, 직업,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정해진 노하우는 없거든요. 회장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말하는 거고, 결정은 지가 하는 거고. 그냥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머리 아프다, 아, 본부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는, 그러면 내가 고민, 막 고민이 많아지는 분도 지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싹다 머리 깨끗하게 지우시고, 일단 거절받는다 생각하시고 던지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회장님 지맘의 법칙을 몸소 실천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거절했는데, 남이 얘기했는데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명을 컨택하기 위해서는 99명, 999명한테 거절을 당해야지
한 명을 컨택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꾸로 거절을 빨리 받는 방법. 저는 오늘 전단지 쓰고 막 돌렸는데 전부 다 거절했어. 근데 힘안 빠졌어요. 왜? 거절 이만큼 당했네? 그럼 내가 조만간 한 명이 컨택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은 무조건 말씀하세요. 무조건 말씀하시고 무조건 알리시고 그 중에 거절당하면 일단 밑으로 빼놓고. 근데 거절당한 명단을요, 한번 거절했다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 명단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 할지 몰라. 예를 들자면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 뭐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하셨던 분들조차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본인 일의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애터미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하고 부정이라고 명단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밑에 써 놓으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결국 초청은요, 초대에 성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요, 거절할지 성공할지 몰라요. 내가 초청을 하면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할지 거절할지 모르지만 초청을 해봐야 알잖아요. 초청을 해봐야 이 사람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초청을 해서 반응을 알아내는 거. 요 일을 하셔야 돼요. 각 명단마다 회원 가입을 시키거나, 뭐, 세미나 들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던가, 사업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던가, 제품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던가, 질문을 던져서, 뭐, 저희가 무료로 마사지 체험 해드릴 수 있는데 마사지 받아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던가, 뭐, 저 마사지 좋아요. 이러면 명단에 이 사람은 마사지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 회원 가입은 했어. 마사지 받으실래요? 아, 저 그런 거 싫어요. 제품 써보실래요? 아, 저 그냥 뭐, 언니 얼굴 보고 가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일단 밑으로 넘기면서 가입은 해줬지만 제품에 관심 없음. 제품에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내가 슈퍼마켓을 하면 내 슈퍼의 제품은 다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단을 가지고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제품으로도 초대해보고 세미나로도 초대를 해보면서 이 사람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의 반응을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사업 설명 후속 관리로 가는 겁니다. 명단과 초청을 한 후에 반응을 보고, 여기서 초청은 세미나로의 초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초청, 제품 초청, 1대1 미팅 초청,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해보고, 이 사람은 세미나도 들을 사람, 이 사람은 1대1 미팅만 가능한 사람, 요거를 명단과 초청을 통해서 반응을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 설명이 들어갔지, 마사지 체험이 들어갈지, 어떻게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를 안내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이 시작이에요. 명단부터 시작해서 초청,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단 작성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요. 애터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셔가지고 명단이 쫙 양쪽으로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보도에 있는 명단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 계보도에 안 달려있는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도 따로 빼서 다시 정리해야겠죠. 왜? 회원가입 시켜야 되니까. 밑에가 끊기지 않고 계속 달려나간다면은요, 내 파트너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미 내 인맥들 중에서는 끝났어요. 최근에 제가 속눈썹을 붙이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 그저께였나? 며칠 전이었어요. 속눈썹 딱 붙여 제가 전단지를 들고 갔어요. 그 언니도 다음 손님 있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선생님 애터미 아세요? 그러니까는 애터미 알아요. 나몇년 전에 가입했었는데 이러길래 몇년 전에 가입하고 물건 쓰셨어요? 아니 저 물건 안 썼어요. 그냥 가입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탈때 됐겠네. 이러면서 제가 마사지 쿠폰 드릴 테니까 마사지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마사지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손님 있어서 회원 가입 못했는데 그 언니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던 손님이 저 치약 지수 좀 갖다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치약 지수를 샀어야 되는데 본인이 샀던 분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하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속눈썹 받으면서 제가 옆에서 회원가입 못하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전화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눈 감고서 전화번호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항상 저는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거든요. 회원가입 근데 거기 속눈썹 하시는 분 말고 손톱 하시는 분은 본인 친척이 강원도에서 애터미 국장인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땡 회원가입이 안 돼. 그럼 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죠. 이미 다른 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체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명단에 넣어 있다가도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눈썹 하시는 분은 제 명단에 올라왔겠죠.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제가 손님이라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지 진짜로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 내가 손님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그러면 제가 계속 찔러볼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호의가 있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명단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 뭐 음식점을 갔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어.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명단에 집어넣은 분이 몇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피자집을 처음으로 가본 피자집인데 사장님이 참 인상이 좋아. 그럼 전 명단에 넣어요. 그두 번째 갈때 전단지를 가지고 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는 인상이 좋았는데 내가 애터미를 전달하러 가려면 인상이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면단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적 반응. 근데 인상도 좋았는데 전단지 주니까 반응도 좋고 회원가입도 해주셨어. 그럼 1단계, 2단계 명단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명단을 가지고 내 사업의 전략을 세워보자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는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 한곡 듣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올게요. 제가 오늘 명단 작성과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사업 설명이랑 후속 관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하면 좀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좀 효과적일지, 제가 이제 사례별로 제가 실제로 해왔던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 좀 궁금해요. 이럴 땐 어떻게 써요?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질문하셔도 되고. 자, 김순옥님이 회원가입과 제품 애용도 하시는데 부업자든 사업자든 안내하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회원가입과 제품 애용도 하는데 본인이 사업에 관심 없으면 땡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업적인 설명을 했는데도 난 사업 안 해, 난 관심 없으면 좀 냅두셔야 돼요. 냅두시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너는 사업하지 마. 소개만 해줘. 너는 사업하지 마. 제품이나 써.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가능성 있는 곳을 찌르지, 이제 아무래도 답답하다 보니까 계속 갔던 데를 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빨리 옆으로 제끼고 딴 사람 찾아요. 새로운 사람 컨택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간다던가. 그래서 신규 개척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장희숙님이 계보도 다는 거 상담 원해요. 꼭 같이 사업하고 싶으신 분이라 세미나에 초대도 했지만 사업은 생각이 없다고 제품만 쓰고 있어요. 그분 모임 함께 하다 보니 그분 지인도 알게 돼서 그분 지인을 회원가입할 때 그분의 우측으로 닿아야 하나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물어봐요. 진짜 사업 안할 거냐고. 정말 수당에 관심 없냐고. 그럼 나 이분 네가 관리 못할 것 같으면 뎁스로. 왜냐면 자축도 그분 회원이에요. 너의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너가 사업 안할 생각이면 내 생각에는 너의 가족들은 뭐 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측에 달더라도 이분은 너의 지인이니까 좌측으로 다는 저는 소비자한테도 좌우 알려주거든요. 이거 우측이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좌측도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왜 우측으로 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소개했다고? 좌측도 그 사람 건데 소비자도 좌측도 달고 우측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수당을 받고 싶은데 사업하기 싫어. 이런 분은요, 가족들 달라고 그래요, 우측에. 왜냐면 가족은 뭐 내가 안 도와준다고 욕할 건 아닐 거 아니면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근데 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려요. 만약에 이 사람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너가 사업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근데 죽어도 자기는 우측에서 본인이 달겠대. 그러면 달아줘야죠. 본인이 빠득빠득 우기면 달아줘야 되는데 설명했는데 난 사업 안할 거야 네 맘대로 해 그럼 좌측에 다시면 되죠. 김지연님 제 파트너는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인데도 좌측 회원가입보다 우측만을 가입하고 우측만을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될지요. 이거는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좌우 얘기는 해줘요. 근데 얘기는 하는데 사람인지라 본인 소실적으로 자꾸 가요 신경이. 근데 우측만 한다고 우측만 하다 보면 우측이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우측만 하다 보면 우측이 커진다. 나중에 그리고 직급을 이런 분들이 직급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측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팀장 가려면 좌측에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국장 가려면 좌측에 누구와 함께 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우측만 한다. 냅두세요, 그냥.
저는요, 얘기는 해주되 그거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겨요. 패스.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나와요. 좌우를 다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헤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까 김순옥 사장님 질문이나 김지연님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한테 얘기했는데 사업을 못 알아들어요. 파트너한테 얘기했는데 우측만 해요. 등등등 전부 다 내가 자꾸 이 사람을 뭔가 설득하고 바꾸고 싶어서야. 근데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바뀌는 건 내가 못 바꿔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측만 해. 우측만 하는데 이 사람 좌측엔 사업자가 없는데 우측에서 사업자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업자가 나온 쪽으로 붙으셔야 돼요. 내가 좌측하고 있다고 좌측만 주구장창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을 자꾸 글로 그러니까 뎁스가 바뀌어요. 좌측이 뎁스가 아니에요. 뎁스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나와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파트너들한테 좌우를 다 하는 겁니다. 스폰서도 당신의 좌우를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중에 어디서 먼저 사업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업자가 나오면 스폰서들은 또그 사람한테 더 집중해가지고 도와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 한쪽만 보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는 좌우를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거 초보 사업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해 드리는데 대부분 스폰서 잘 모르니까 한쪽만 하라고 알려줘요. 제가 초보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스폰서가 좌측 책임진다고 우측만 하라고 했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스폰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아니 우측만 하셔도 돼요. 근데 우측만 하다가 좌측 안 되면은 그때 누구 탓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폰서도 책임져주고 싶죠. 책임져주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이 사람 좌측을 책임져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우측에서 누가 나와서 자기 이쪽이 이만큼 커져버렸어. 그럼 자기 한쪽 하느라 바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좌우는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내 좌우는 내 거예요. 내 거이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좌우는 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스폰서가 내 밑에 회원가입을 해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스폰서님도 같이 관리를 하겠지만 함께 상의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나도 내 좌우를 다 하고 스폰서분들도 파트너의 좌우를 다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되고 라라님 좀 전에 들어서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한쪽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요 그랬어요. 처음에 한쪽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제 명단에 있는 회원은 우측에 달았어요. 제 우측에.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는 제가 후원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후원을 거부하더라고요. 왜? 제가 늦게 나왔으니까 넌네거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엄마가 미팅할 때 가서 앉아라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고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한쪽만 신경 써요. 이건 뭐냐면 내가 좌측이 크다고 우측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측에 해야 할 일과 좌측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측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회원가입을 계속 좌측에 시킬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회원가입은 좌측 우측에 하되 대신에 좌측에 관련 있는 인맥이 있으면 좌측에 회원가입을 했고요. 혹은 이런 경우 나는 A 지역에 사는데 B 지역에 사는 파트너가 있어. 근데 내가 B 지역에 갔다가 붕어빵 아줌마를 가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좌측으로 넣어줬어요. 내 지인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길 가다가 컨택을 했는데 내 좌측에 있는 파트너와 같은 지역에 살거나 하면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이분 회원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서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몸으로 뛰는 후원을 좀 대실적 쪽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대소실적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제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대실적 쪽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선에서. 근데 또안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파트너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물론 내가 모든 걸다 들어줄 순 없죠. 신이 아니니까. 근데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리고 저는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내가 좌측 파트너들, 대실적 파트너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강의로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쓰는 집중에 누구에게나 뎁스라인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엄청 많겠죠. 국장님만 수십 명이니까 모든 라인을 제가 100%막 24시간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저는 한쪽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의 큰 쪽을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한쪽만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그 마음을 아는 파트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쪽만 보지 마세요. 이런 여기가 커지면 여기만 보고 여기만 커지면 여기만 보고 하는데 내 좌측이든 우측이든 다내 파트너들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언젠가는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미안한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거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애써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걸 꼭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그래서 알아주길 바라실 필요도 없고 못 알아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진심이 결국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신뢰관계로 서로 엮여 나가다 보면 더 팀워크도 잘 되고 더 좋은 조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안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혹시나 본의 아니게 스폰서에 의해서, 파트너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지기를 많이 기도를 하면서, 꿋꿋하게 즐겁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이제 성공의 8단계 중간 단계 좀할 거고요. 한번두번 정도 더 하면은 성공의 8단계 마무리 할것 같아요. 이제 노래 한곡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늦으신 밤인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